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실린더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가, 그리고 데이터 형 변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린더는 A 실린더 하나만 돌릴 거고요. 여기 있는 설정 횟수에 사용자가 반복 횟수를 입력을 하면 실린더가 여기에 반복 설정한 횟수만큼만 왕복 운동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정지를 할 거고, 밑에 있는 건 현재 몇번 왕복을 했는가를 표시하는 숫자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린더가 전진하고 나서 몇초 동안 지연을 한 다음에 후진할 건가에 대한 시간을 초 단위로 사용자가 여기다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왕복 운동, 그러니까 실린더가 전진을 한 다음에 현재 몇초 지연 중인가, 그 값을 요 창에다가 표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지난번에 프로그램 짰던 실린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뭐 그냥 프로그램만 따지면은 A 실린더 전진하고, 전진한 다음에 센서가 체크된 다음부터 여기 있는 지연 시간 T라는 값 변수를 줬죠. 이제까지는 상수를 줬었는데, 변수 값을 주어서 그 주어진 변수 값만큼 지연을 한 다음에 지연 신호가 나오면 A 실린더가 후진하도록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실린더 하나짜리는 반복 신호를 이제 요까지 요 프로그램은 실린더 하나 자동 왕복이고, 중간에 지연 요소 하나만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반복 횟수로 카운팅을 하는데, 카운터도 마찬가지로 터치해서 데이터를 받도록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원하는 숫자만큼, 여기가 상수가 아니라 이제 변수로 처리를 한 거고, 상수 신호가 나오면은 제가 원하는 개수만큼 나오면은 정지 신호로 위쪽을 자기 유지를 끊어서 실린더가 정지를 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에다가 제가 지금 터치해서 받아오고 주는 신호를 4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트 타입으로 다 했고요. 일단은 반복 횟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터치해 보시면은 mOrder 0 값으로 해서 16비트 데이터로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설정을 사용자가 만약에 이 값을 줬다, 그러면은 메모리 상에, 우리 프로그램 상에 mOrder 제로에 해당되는 요 값이 2로 바뀌는 거죠. 카운트 반복 신호가 두번 들어오면은 정지 신호가 나와서 정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정지 신호가 아직까지는 1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를 리셋을 처리를 하죠. 리셋 처리하면은 여기 있는 CEV 값, Current Value 값이 0으로 바뀌고요. 이것도 이제 정지값도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복 횟수를 처리하게끔 했고,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왕복 횟수 값은 어드레스를 mOrder 2번을 줬습니다. 그래서 mOrder 2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CEV 값 옆에다가 바로 mOrder 2번이라고 달아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터치에다가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진, 이거는 이제 그 왕복 횟수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지연 시간 표시를 당연히 여기 단위를 밀리세크로 표현을 하면은 뭐그 중간에 연산할 필요가 없는데,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1초 또는 2초 이렇게 입력을 하게끔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입력을 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PT는 타임 메뉴가 옵니다. 타임, 이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지금 변수는 지금 데이터 타입이 타임인 거죠. 이유는 여기 PT에 올수 있는 데이터 형이 타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실제 이 터치에서는 타임을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디바이스는 앱메모리만 지칭을 할수 있는 거지 타임 메모리를 따로 지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XGI 계열에는 데이터 형 변환하는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mOrder 1번지에서 터치해서 입력을 하면 여기에 값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초 단위이기 때문에 이 단위를 미리세크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요 PT에 사용을 하려면 미리세크로 바꿔줘야 되니까 일단은 1000을 곱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1값을 입력을 하면은 지연 시간 값은 1000값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가 인트 값이고, 이것도 인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의 데이터 타입도 인트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타임 값까지 오려면 중간에 한번더 거쳐야 되는데, int에서 다이렉트로 타임까지는 올 수가 없어요. 이유는 int는 16비트 메모리고,
타임 값은 32비트 메모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32비트로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사용되는 함수가 int to udint, unsigned double 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지연 시간 d라는 변수를 자동으로 또 만들었어요. 다 로컬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연 시간 d가 udint로 잡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udint로 만들었으면 그 udint 값을 다시 타임으로 바꿔서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값이 들어간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있는 값은 지금 MD 100번 어드레스에다가 H 지연 시간 표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32비트 메모리이기 때문에 더블로 그냥 잡아주시면 그 더블 MD 메모리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MOD 200번으로 했는데 이유는 이 어드레스 주소가 체계가 같이 그러니까 MD 영역이던 mByte 영역이던 mWord 영역이던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소 연산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방법은 도구에 주소 계산기를 보시면 여기에서 MD 100번을 썼다. MD 100번이면 요거는 mWord의 200에서 201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 계산기가 있는 이유가 어드레스 영역대가 이렇게 중복으로 차지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mWord 쓰는 영역과 mDouble 쓰는 영역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별도로 mWord 영역은 mWord 0부터 어디까지 쓰겠다, mDouble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좀더그 어드레스를 중복시키지 않고 프로그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ET 값, 이 경과 시간, 일랩스 타임이 32비트 메모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MD로 잡은 거고 그 중에 100번 어드레스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소 계산기를 이용해 가지고 물론 이제 반입니다. 반. 그 M 더블이니까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MD 100번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MWORD 영역으로 따지면은 200부터 201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MWORD 200을 잡은 거고 크기는 32비트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연 시간이 확인이 되게끔 했고요. 실제 시뮬레이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서 설정 횟수는 만약에 3회를 입력을 하면 카운터에 지금 3값이 입력이 된게 보이고요. 전진 후 지연 시간은 2초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2초가 들어왔는데 이 2초가 들어오는 방법은 이 값에 2000이 곱해져서 더블로 바꾼 다음에 타임 값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게 2초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시작 버튼 누르면은 시간 지연되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왕복 종료하면 1회. 전진한 다음에 또 2초 지난 다음에 3회죠. 총 3회니까 3번 반복하고 왕복 횟수는 리셋됐기 때문에 0값으로 다시 바뀌었죠. 만약에 설정 횟수는 2회를 하고 전진 후 지연을 1초로 바꾸겠다. 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바꾸면은 고정적이었던 프로그램이 유저에 의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좀 높아지는 프로그램이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상수보다는 변수로 처리해서 짜는 것들이 더좀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예, 이것으로 터치에서 이 데이터 처리하고 여러 가지 그형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